자, 보자. 14, 15, 16. 어디야? 아, 요거지? 이거야? 아니요. 요거 다음 거죠? 14, 15, 16. 두 단락 지문이죠? 두 단락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그렇죠. 두 번째 단락, 첫 지문입니다.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관계를 완벽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번째 단락, 첫 지문. 뭐 미리 가볼까요? 노란색 칠해야겠죠?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첫 번째 단락을 딱 보니까 when 동그라미 쳐야겠죠. when이라는 얘기는 뭐야? 응? 완벽한 이벤트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벤트로 topic을 던지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2번째 이벤트가 시작됐으니까 이벤트 and 솔루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벤트의 솔루션, 이벤트의 인사이트지. 정신 차리라. 그렇죠? 이벤트의 인사이트. 타픽의 솔루션. 거기 타픽을 주고 솔루션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벤트.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내가 18살이었을 때 나는요 뭔가 하고 싶었대요. 완벽한 이벤트 시작이죠. 이제 이벤트가 나오겠죠. 개인 가외 교사를 시작했나 봐요. 2년 동안. 그런데 그게 싫어졌대요. 그래서 빵을 벌 수 없었다는 건 우리는 쌀을 먹지만 유럽 애들은 뭘 먹어? 빵을 먹죠. 그래서 빵을 얻어오는 사람. 브레드 위너. 브레드 위너라고 하죠. 뭡니까? 생계를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 브레드라는 얘기는 생계비죠. 그러니까 생계비를 벌 수 없었대요. That way. 그런 식으로. 부사죠. 그런 식으로. 왜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렇죠. 자, at the cost of 무엇무엇을 희생시켜서 내 건강을 희생시켜서 그런 식으로 돈벌이도 안 되는 거. 그게 싫어, 그러니까 그게 싫어졌다는 얘기겠죠. 가외 교사하는 게. 그래서 나는요, 이야기 쓰는 걸 시도해 봤대요. 시험 삼아 글을 써봤다는 얘기죠. 그죠? 시간당 5달러 벌었네요. 시간당이냐? 아, 이야기당 5달러 벌었대요. 지금은 100달러 정도 벌어주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달러밖에 못 벌었다는 얘기네요. 단편 이야기 하나 써봐야 우리 돈 6천원 정도 받았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될 게 뭐냐면 try ing입니다. try ing예요. try ing는 뭡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시험 삼아 뭐 해본 거예요. 이거를 잘 캐치를 해야 돼. 열심히 산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이제 다 흔들어지는 거야. 나는 생각했어요. 진지하게 무대에 올라가는 것. 즉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정친 거죠. 그러나 certainly 자, certainly
확실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certain은 보호, 형용사로 쓰일 때만 이렇게 sure인 뜻이에요. 확실함이라는 뜻이죠. 보호로 쓰일 때만 얘가 명사를 꾸며주면 특정한, 어떤 이런 뜻이죠. 특정한 또는 어떤 이런 뜻이에요. 숫자가 나오면 상당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보호로 쓰일 때만 it is certain 그러잖아. 그죠? 보호로 쓰일 때만 확실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매우 존경할 만한 어떤 친척들이 so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까지 생각에 미어 단순한이죠. 단순한 생각에 그래서 어땠습니까? 나는 그만뒀어요. 내가 영어 배우는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릴링퀴시 그만뒀어요. 나의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 포부. 지금 나는 완전 개쓰레기네요. 그죠? 천문단에서 I want something to do 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했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대요. 이 문장이 정말 무서운 문장이죠. 뭔가 하고 싶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쵸? 열정적으로 산 건 아니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도 30대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물며 라이브 카페까지 했죠. 저녁 때 술잔사까지 했어요. 그쵸? 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으니까 좀 바쁘게 살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쵸? 그럼 왜 했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안 됐죠. 학원도 말아먹고, 술집도 말아먹고, 다 망하고, 친구 다 잃고, 몸만 힘들고, 돈 다 잃고. 그치? 그러니까 40대부터 좀 더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뭔가만 하고 싶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정확해야겠죠. 그 목표 없이 지금 얘는 그냥 해야 할 뭔가를 원했다는 것은 목표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쵸? 아, 왜 뭔가를 하고 싶었을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이라고 쓴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첫 단락은 뭡니까? 제 모습 같은 거, 나의 20, 30대 모습 같은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단락은. 그래요. 자, 어디까지 읽었니? 첫 단락 다 했죠? 자, 두 번째 단락 갑시다. What shall I do? 첫 단락의 완벽한 요약문이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여전히 문제예요. 나를 따라다니는 헌드가 따라다니라고 하거든요. 헌드는 원래 사냥개 같은 게 달려드는 걸 헌드라고 하거든. 그래서 헌드가 사냥개라는 뜻도 있어요. 헌. 그래서 나를 따라다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의 문제가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죠. I want something to do가 계속 따라다녔던 거야. 나는 일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독립하기를 열망도 했고요. 그리고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패트로니즈를 견딜 수 없었다면, 패트로니즈는 후원이죠. 단골 손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후원을 견딜 수 없었어요. 완전 쓰레기잖아. 독립하고 싶고
자부심은 세서 엄마 도움은 받고 싶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이거죠. 즉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은 어디 있을까요? 흘러가는 강물에 있습니다. 어머 시인 같죠? 흘러가는 강물에 앉아서 내 생각을 하나씩 그 강물에 띄우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그 자취 하나가 내 자신인 거예요. 자, 오늘 요소 듣고 나서 전부 다 강물로 갑니다. 흐르는 강물에 내 생각을 하나씩 던져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가 마지막 남는 게 나야. 알았지? 그러나, 올바른 일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 보였죠. 그래서 병목에 담긴 에너지가 끓고 있었죠. 페르멘트, 발효하다죠. 그죠? 발효되는데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폭발을 위협할 방식으로. 이 얘기는 뭐야? 에너지가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뭔가 일을 하고 싶고. 하지만 자신에 대한 뭐가 없었던 거야? 숙고가 부족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글 전체의 주제문은 완벽하게 What shall I do?네요. 정말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대학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대학을 꼭 좋은 데 가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그런 세상이 지금은 아니에요. 뭐 타이틀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죠? 워낙 세상이 좋기 때문에 한 분야에 내가 그러면 우리가 직업에는 자리 있죠? 아쿠케이션이 있죠. 결국 직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션이 있죠. 아큐페이션은 아큐파이가 점령하다죠. 뺏어서 차지하는 느낌이에요. 직업인데. 그럼 오케이션은 하늘이 불렀다는 얘기야. 홀도 마찬가지죠. 천직이죠. 천직이란 과연 뭘까요? 네. 딱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하지만 통장에 돈은 쌓여야 돼.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한 달을 일했는데 통장에 돈은 조금 남아있어야 돼. 이게 천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천직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부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좋아하는 걸 하면서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천직이 아닌 거야. 기억하세요? 아, 천직이 아닌 줄 알았어요. 맨날 마이너스여서. 요즘 좀 느낍니다. 아, 이게 천직이구나. 자, 요런 질문이었고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쉽네 그러지 마세요. 쉽게 읽어서 쉬운 거고 내가 그래서 어렵게 읽혀주잖아. 그치? 질문 하나하나를. 왜 저렇게 어렵게 읽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하지. 이 안에 숨어있는 많은 걸 생각하고 낸 질문이죠. 자, 14번 보자. 애티튜드 밑줄 거야 됐죠? 이렇게 늦었어. 잔얼굴인데? 적었어요. 자, 애티튜드 밑줄 긋고, 자, 필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제일 잘 표현한 것은 1번, 일은 넘쳐나. 네가 어디서 찾는지만 알면. 그렇죠? 겨울시장 가면 넘쳐나죠? 그죠? 겨울시장 가면 구입하고 쫙 뜨잖아요. 지금 겨울시장 가면 넘쳐나는데 이게 주제문은 아니죠. 2번 그것은 어려워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월급도 잘 주면서 보람찬 일을 찾는 것 어렵죠. 그죠? 이 사람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3번
그게 더 좋겠어요. 일하는 게 어떤 일이든 아예 일하지 않는 것보다.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올바른 일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죠. 그리고 또 위를 보면 뭐가 나왔어? 윗부분에 재미있는데 돈이 안 됐거나 아니면 했는데 힘만 들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죠. 자, 4번에 일은 피해져야 한다. 이거 배짱이에요. 일을 안 하게. 자, at all cost 밑줄 보고요. at all cost. 답은 2번이죠. 14번의 답은 2번. 무슨 수를 써서라고 하죠? imply가 나왔습니다. imply가 나오면 뭐라고? 요약형 암시죠. 저 글을 요약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고요. 글을 쓰는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시험 삼아 글을 써봤는데 5달러밖에 못 받았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니까. 돈이 안 되었으니까 답 2번. 구역이다 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돈이 안 됐으니까 구역으로 끝났겠지.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이 사람은 돈이 안 돼서 그냥 그만둔 것뿐이 없어요. 답은 3번. 근데 꼭 이제 2번으로 답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15번은 3번입니다. 자, 16번. 이 저자에 따르면 그녀의 그 쓰레기가 여자였네요. 다 아이로 써서 본문입니다. 자, 그녀는 무엇과 같았냐? 1번, 머틀, 병목처럼 끓고 있다고 했지 병은 아닌 거죠. 2번, 스튜, 요리하고 있는 찌개, 스튜는 찌개죠.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끓이다고, 스튜가. 3번, 바느질하는 일. 우리 이거 다 알죠? SEW, SOW, SAW는 뭐죠? A 남자가 무슨 바느질을 하니? 바느질하다죠. 정말 모르는 건 아니죠. 너무 쉬워서 안 쓰는 거지. SOW, 오 씨를 뿌려라. 생명의 위대한 탄생. 경이로 오 씨를 뿌려라. A는 뭐야? 아, 톡질해서 힘들다. 톡질하다.